아무튼 기독교의 칭의 성화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게요. 불교적인 걸 설명하는데도 너무 이게 도움돼요. 연부를 통해 보세요. 연부를 통해 몰라로 견성하나 연부를 통해 화두로 견성하나 다 같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부를 넣어도 되겠죠. 또 연부는 일석이조가 있어요. 견성도 하고 자, 법신불인 비로자나불도 만나고 동시에 보신불인 아미타불의 도움까지 받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계에서는 자성미타야를 자각하고 절대계 입장에서는 현상계 입장에서는 아미타불, 보신인 아미타불의 도움을 받아서 그또 현상계 안에 있는 극락정토로 연결되니 일석이조가 있죠. 그래서 연불을 권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자, 연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연불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돼? 육바라밀 공부요. 살아서 육바라밀 많이 하세요. 무량수경 보셔도요. 연불과 발보리심과 극락왕생 왕생 발언만 하면 간다는 건 최소 조건이었죠. 최대 조건은 뭐였죠? 이 출가할 정도로 아주 전념할 것, 보살도에. 그 다음에요. 공덕, 육바라밀 공덕 많이 쌓을 것. 요두 조건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발보리심, 연불, 발언, 왕생 발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라는 건요. 어차피 최소 조건으로 가시면 극락 가도 여러분 대접 못 받습니다. 육바라밀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공덕 많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가는데 가서 상급이 다르다 이럽니다. 가서 레벨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마찬가지예요. 연불만 하셔서 극락 가는 게 유일한 목표시면 모르겠는데 난 대학이 목표야. 근데 그런 분들이 졸업이 안될수 있죠. 입학이 목표였으니까. 혹시 정토 입학이 목표십니까? 아니면 가서 성불 무사히 졸업해서 성불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럼 성불하려는데 육바라밀 하나도 안 해놓고 가면 성불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된다고 다막 약관에 써 있는 것 같죠? 가보면 다릅니다. 팜플렛에 그렇게 써 있는 거지. 예, 약관에는 다를 겁니다. 가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금강신까지 얻으세요. 그래서 무량수경은 일반인들, 공부 안 하겠다는 분들한테 꼬셔서 가게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연불이요. 연불만 하면 정토 간다. 거기 가면 육바라밀이 절로 되고 금강신은 그냥 아미타불이 말레비 쏴줘. 그 제가 가끔씩 드리는 안 되는 게임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막 고렙들이 다 뛰어와가지고 막 괴물 잡아주고 아이템 주고 막 그런 실제 게임 세계에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도 보살 하나가 귀하니까 하나 접속하면 그냥 와서 막다 해준다. 이거는 지금 좀 과장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싶게 하려고. 저는 과장, 거품은 빼고 진짜 배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전 진짜 정토 가서 정토에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정토 가려면 연불해가지고, 연불을 하면은 불교 교학의 이론상 연불을 해가지고 견성을 하면 뭐냐?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 참나에 안주했다고. 육바라밀을 잘 닦으면, 잘 닦아서 무루의 오온을 제대로 꽃 피우면요. 기초가 일지보살입니다. 그리고 금강신을 얻는 금강신도 배양을 엄청 해야 돼요. 배양은 차치하고 금강신이 생겼다가 이지보살입니다. 화엄경 이지보살조의 제책 보시면 금강신 얘기가 나와요. 겨우 이 정도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뭡니까? 성불할 때까지 우리 극락정토에서 달리자 하는 겁니다. 정토 가가지고 최소 일주는 돼야 정토 가는 거고 원래 자 이건 기본 교학이에요. 일주면 정토 안주가 됩니다. 원래 자 정토경 하나도 인용 안 하고도 일주보살은 정토 안주예요. 왜? 참나 안주자가 일주니까 일지는요. 육바라밀 안주자가 일지입니다. 육바라밀 안주. 이지는요. 이 일지가 마음이 닦였다면 이지는 몸이 닦이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몸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금강신 닦아서 이 금강신을 얻는 겁니다. 자, 보리심 중에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는 보리심을 얻은 거예요. 이쪽은요, 보리심 전체를 얻은 겁니다. 보리심 전체가 뭐냐? 반야, 자비, 쌍운이거든요. 정의 쌍운은 반야밖에 안 돼요. 자비 쌍운, 자비랑 반야 쌍운이 이게 반야바라밀, 나머지 다섯 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이 총 출동하는 게 일지의 경지에서 얻은 보리심이에요.
이지는 이 육바람일이 습관화될 정도로 잘 돌아가면서 때를 벗겨내요. 때를 벗겨낸다고 이지 이름이 이구지입니다. 때를 떠나보낸 자리. 그 정도 되면 금강신이 갖춰집니다. 자, 요게 기존 교학체계예요. 이 금강신이 완성되면 몇지인지 아세요? 팔지. 팔지부터는 정토에 태어난다는 게 화엄경 이론이에요. 팔지부터는 지구에 안 와도 돼요. 이제 정토에만 태어나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생구제하러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왜 중생구제 해야 되니까. 이게 기존 교학입니다. 정토로는 왜 과장됐느냐. 일주 이전에 일주는 이미 증오예요. 증득한 깨달음이에요. 참나에 들어앉아 버렸으니까. 해오란 단계가 있어요. 참나, 일별. 참나를 한번 보기만 해도 이거 대단하다. 이게 소승식으로 말하면 참나 일별을 열반 일별이라고 바꾸면 수다원 거고요. 열반 안주하면 아라한입니다. 소승성자들도 참나를 부분적으로 보고 들어앉아요. 그런데 이때 이 소승들은 아공의 지혜만 압니다. 지금 이 일주라고 하는 거는 법공의 지혜까지 얘기했을 때. 자, 아공의 지혜는 뭡니까? 오온에는 영원한 자아가 없더라 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열반을 깨닫고 열반에 들어앉아요. 근데 이 일주보살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온을 다시 포용하면서 오온 또한 참나의 작용이더라라고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오온을 허물할 게 없더라까지 가야 일주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정토가 좀 레벨이 다르긴 하겠죠. 그냥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니까. 자, 요게 기본 본식입니다. 제가 왜 무량수경이 과장됐다고 하느냐. 요게 본식인데 팔지나 가야 되는 정토를 일주도 아니고 해오부터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무량수경이지. 해오부터는 정토 같다고 봐야지. 그리고 자, 근데 이 이치가 이해는 돼요. 참나 안 주니까 자성정토의 입장에서는 해오도 자성정토를 일별한 거니까 얼추 이치가 있다. 물론 들어앉지는 못했지만 맛은 나겠네. 정토를 관광은 가본 사람이니까요. 관광자 여기는요 영주권자예요. 관광자만 해도 관광 자주 다니면 그것도 정토 간 거지라고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무량수경은요 팔찌나 얻는 것도 이미 부처나 얻는 것도 정토에 오기만 하면 다 싸준다는 거예요. 말렙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도 정토만 들어오면 다 싸주겠다는 이런 과장된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토만 가면 부처님이나 갖는 32상을 다 줘버리고 부처나 앉는 연화자를 그냥 줘버려요. 연꽃 줘버려요. 연꽃 줘. 그냥 다 줘. 원래 불보살이나 앉는 건데 범부는 절대 안 줄 수 없습니다. 연화자에. 근데 범부를 하더라도 정토에만 오면 다 싸주겠다는 거예요. 접속만 하면. 약간 방편을 많이 쓴 거예요. 실제로는 일주보살은 돼야 자기가 연화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무생법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주만 해도 깨달았어요. 왜? 정해쌍운의 공적영지는 깨달았거든요. 늘 고요하고 늘 법공의 지혜가 출동하는 그 정도 선정과 지혜를 얻었다는 건 참나가 내 안에 안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자성미타에 자성정토에 안착해버렸어요. 이분들을 팔지정토 말고 이것도 정토 아니냐까지 갔어요. 더 나간 거예요. 무량수경은. 관무량수경은 더 나가요. 지옥 갈 사람도 그놈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무암이 탑을 할 때 찰나라도 불성과 접속하지 않을까? 찰나만 불성 봤어도 정토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 여기가 정토도 하고 끝나야죠. 사실은. 여러분도 다 정토를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말 맞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정토를 보고 삽니다. 이미 이곳이 정토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예토도 사실은 정토다.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 참나가 알아서 이 우주를 아레아식의 작용을 통해 지금 여러분 의식 안에서 펼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VR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몰라도 정토예요. 알면 더 좋고요. 정토 참나에 들어앉아야 정토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더 좋죠. 이런 느낌이 지금 정토정은 뭐 스쳐도 그냥 데려가고 참나를 들어앉으면 더 좋죠. 이런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혹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오히려 정토에 대한 설명 외에 부가로 붙는 것들이 더 실상입니다. 보세요. 무량수경에
과장 광고를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질렀는데 싶어서 본인이 빼는 게 있어요. 단 뭐 약관 단 뭐는 안 됩니다. 거기에 실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 만기 환급금은 없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단이 붙어요. 그때 실상이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불국토의 모든 22원이죠. 모든 보살들이 나의 국토에 태어난다면 마침내 반드시 일생보처에 이를 겁니다. 근데 일생보처란 말은요. 원래 대승에서는요. 굳이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소승의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생보처는 뭐냐면 석가모니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열반을 얻으셨죠. 지구에서. 그러니까 열반 얻기 전에 그 보살을 도솔천에 계실 때의 석가모니가 일생보초가 되는 거예요. 한 생만 더 태어나면 열반에 드는 보살. 그러니까 이거를 대승의 불교의 그 체계로 맞추면 한 11지 보살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승의 11지 보살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소승의 전통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한 생만 더 살면 우주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승의 전통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일생보처란 말을 쓰긴 쓰는데 대승식으로 말하면 그냥 십일지보살인데 이게 이 말에 뭐가 묻어있냐면 어떤 뉘앙스로 쓰냐면 한 생만 더 살면 이 우주에서 해야 될 일이 다 사라져서 열반에 들어가는 무여 열반에 들어 우주에서 사라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3개, 이 모든 우주에서, 원래 3개 우주에서 사라지는 존재처럼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무량수경에서는, 모든 보살들은 내 국토에서 다 일생보처 보살이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대로 공부하면 다 성불할 거야. 랑 같은 소리입니다. 다 성불할 거야. 하는 소리예요. 단,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단, 본원력 때문에, 본원력이 뭐냐면 아까 그 발심이에요. 자리 이타의 발심. 자, 아미타불이 본래의 서원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의 본래의 서원이 지금 이 48가지 서원이죠. 이게 다 하나로 하면 뭔지 아세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내가 지혜를 깨치면 성불하면 모든 중생을 교화시키겠습니다. 불국토에서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원력 때문에 자리 이타의 서원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이 부분부터가 사실은 더 리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극락정토론은 달라요. 자, 육도윤회론, 인간계, 악이계, 축생계, 지옥계, 천상계, 수라계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열반의 세계라면 시공 밖의 세계고 여기를 저는 극락정토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국토에서 말하는 보토도 다 극락정토 소속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양한 길드들에 불과해요. 최종 마스터는 아미타불입니다. 지금 정토정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 주장은 극락정토론과 제 주장이 뭐가 다르냐. 저는 견성해서 육도윤회 돌아가는 마음이 뭐냐. 자, 탐진치밖에 없어요. 탐욕이 약하면 인간, 탐욕이 강하면 악이, 무지가 약하면 하늘, 무지가 강하면 축생, 분노가 강하면 지옥, 분노가 있긴 있는데 얕으면 수랍니다. 탐진치 강약밖에 없어요. 여기 다 유루의 세계, 유루의 세계.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제한된 수명에 제한된 무량하지 않은 몸을 분단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뿐 덩어리 단에서 분단신. 이 정토의 몸을요, 변역신. 무량하고, 이게 무량수 또 무량광의 몸이에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과 동등해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막 쏴버려요. 실제로는 안 똑같죠. 근데 그 좀 과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성불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자. 제 극락정토론의 다른 이 무량수경과의 차이는 여기는 아미타불만 믿고 빌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이 염불을 하게 돼요. 나 공부 못해. 나 집중력 없어. 상관없어.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 그냥 넌 끌려가게 돼 있어. 저항만 하지 마. 이렇게 약을 써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가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원래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견성할까 봐 권한 거예요, 염불을. 견성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견성, 염불하다가 견성하면. 야, 여기가 정토인데? 그러겠죠, 견성하고 나면. 그럼 가르쳐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맛보라고 내가 한 말이야 라고 하겠죠. 여러분 인간계 살지만 여러분 염불하면 바로 정토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은 인간계 살지만 분노의 화신이 되면 여러분 지옥에 접속이 될 수도 있고 수락에 접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이 극락이라는 게 원래 보토니까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극락이 바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극락에 가시겠죠. 왜? 인연을 그쪽에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극락, 자, 견성해서 육도 윤회를 돌고 있는 탐진치 마음을 극복해야, 그 영화 샤잠처럼 칠죄종을 극복해야, 이거 칠죄종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독교 첫 칠죄종이랑. 극복해야 정토에 들어갑니다. 첫째, 염불로 극복하라는 거지, 염불해가지고 아미타불 힘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염불에 몰입하는 건 자력이에요, 여러분. 염불을 타력신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어스님이 한 말이에요. 성성적적은 자력이고 일심불란은 타력이냐? 이게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선혜지의 책에 있습니다. 경어스님이 한 말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고 또렷하게 하는 거는 자력이고 아미타불의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집중하는 건 타력이냐 그래요. 일심불란 자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성의 부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견성하는 거예요. 그건 타력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도움으로 견성 왕생하는 것도 타력이죠. 자타가 다 있어요. 모든 선정에는. 에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끌어주는 거지. 기독교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은총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고는 거들 뿐이고 에고가 해야 될 자력의 요소가 있어요. 염불에도. 일심으로 몰입해줘야 됩니다. 염불에. 그래버리면 바로 견성해버려요. 통해버려요. 그래서 염불하다가 견성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견성했으면 육바라밀의 꽃이 정토니까 육바라밀의 꽃을 마음에 피우시라. 그리고 죽어서 정토에 가시더라도 정토에 가셨다가 저는 칠도 윤회론을 주장합니다. 정토에서 이 땅이 아무리 영원한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인간계로 오셔서 또 도 닦으시고 원하면 육도 윤회를 돌면서 사바세계에서 돌면서 중생구제하러 다니셔야 된다. 왜? 원래 발심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발심이란 요소가 있어요. 발보리심을 해야 정토 간다 그랬는데 정토 가서 중생 구제를 못 한다고요. 내가 배운 만큼 중생 구제 하면서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자, 상구보리 한 만큼 하와 중생해야 나는 더 큰 상구보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안다면 본원력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화해서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위대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정토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유자재로 변화한다는 건 육도 윤회를 돈다는 겁니다. 정토에 가서 정토에서 그대로 성불까지 반드시 갈 수 있는데 자, 여기 이건 좀 과장이에요. 다만 하면 이때부터 진실이 나옵니다. 다만 본원력 때문에 당신이 굳이 원해서 육도를 윤회하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단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중생이 위해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선근을 쌓아서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고 모든 불국토를 논일면서 윤회한다는 겁니다. 보살행을 닦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개화시켜서 모두 다 찾아가요. 모든 중생이 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최고의 올바르고 참된 도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 무리를 초월하여 여러 경지의 수행이 현전하도록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고 익히는 경우, 말이 겁나 어렵죠.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고 익히는 경우, 자, 이 소리는 뭐냐?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무여 열반을 증득하겠다는 소리예요. 보현 행원이 다 뭐예요? 난 열반에 안 들고 영원히 우주에 있으면서 중생을 돌보겠다는 이 서원입니다. 부처님을 받들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성불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다가 내가 성불을 하더라도 절대 우주를 떠나지 않고 중생을 돕겠다는 게 보현 보살의 공덕입니다. 그걸 실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어가질 않아요. 무주 열반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열반을 얻어. 감동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열반을 얻어서 성불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 안 사라지고 무주 열반이란 건 부처 때 온전히 증득되는 겁니다. 뭐 맛은 보살 때부터 보지만 무주 열반은 열반에 들었는데 안 사라지고
법신, 보신, 화신을 자유자재로 불려가지고 온 우주 중생을 돕는 걸 무주열반이라 그래요. 석가모니는 사실 역사적 석가모니는 무여열반에 드셨지 무주열반에 드시진 않았죠. 무여열반은 우주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삼계에서. 근데 무주열반은 우주에서 안 사라지는 열반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아미타불의 서원이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내 극락정토에만 일단 들어오면 다시는 다른 육도윤회계 안 놀고 그대로 정토에서 성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리심을 바란 것 때문에 본원력 때문에 온 우주 중생을 다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자리, 자기도 도를 닦고 이타, 남도 깨어나게 하면서 성불을 하더라도 영원히 그러고 댕기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극락정토는 죽으면 와서 잠시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영혼은 어때요? 그분의 그런 보살의 영혼은 극락정토를 떠난 적이 없겠죠. 왜? 참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난 1번 이러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본원력으로 막 보리심이 있어야 정토 간다. 보리심이 있으면 본원력도 있겠지. 그러면 무주열반을 추구하겠지. 막 해놓고 그래서 너 일생보초 돼서 열반 들래?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가서? 가서 약관 따지면 여러분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저 정토의 영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요. 본원력이 없구나. 본원력이 없는 애는 정토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혼잣말로 하고 계시면 꿋꿋이 버티면서 그래도 여기 있을래요? 하시겠냐고요. 나도 어디 가야 돼? 나도 육도윤회 하러 갈 거야. 막 부처가 그러고 있으면 석가모니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번 각주 보세요. 밑에 무량수경에 뭐라고 했는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원을 말할 때고 다른 자리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극락정토의 보살은 모두 응당 마침내 일생보처에 이르게 된다. 그 본원력으로 중생을 위해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 장엄하게 하고 자리죠. 이타 육바라밀로 자신을 장엄하게 하면서 이 말입니다. 이타 두루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택하시겠어요? 비중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그 제가 주장하는 칠도 윤회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무량수경에 근거하더라도 그게 더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 광고 말고 실제 약관을 보셨. 본래 뭘 의도하신 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중생은 그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해줘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본원력이 있어서 육도윤회를 돌면서 공부하겠다면 그거는 제외하고 말이야. 그러면 본부 중생일 때는 들을 때 어떻겠어요? 오 모르겠어. 나는 아무튼 일단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하고 딱 하다가 딱 막상 이제 견성하고 정토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디 갈까요? 그래지 묻겠죠. 저 어디로 갈까요? 발령을 내려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만 눈치 있으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막 아무거나 시켜. 난 짜장. 막 이러면 거기서 눈치 없이 전 탕수육이요. 뭐, 꼬바로우요. 막 이러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갔는데 불보살이 다 막 여기 영원히 있어도 돼? 있어도 돼? 막 하고 옆에서 난 이번에 지구 갔다 왔는데 허리를 상한 것 같아. 막. 그래도 또 가야지. 난 지옥 가야 돼 이번에. 막 이러면 어쩌시겠어요? 여기 눈 감고 계실 거예요? 연꽃을 조용히 다 드실래요? 왜 불편하게 내 앞에서 자꾸 저런 얘기 하나 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읽어보시면 제 주장이 맞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정토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 영혼은 정토를 떠나지 않아요. 참나의 안주에 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처님이 도와준다는 건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염불해가지고 견성해서 불성에 안주하세요. 그거를 아미타불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미타불이 여러분 육바라밀 잘하게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를 부지런히 하면 난 이미 여기서 정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토에 사는 분이 왜 또 부질없이 죽을 때 마중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이런 거 고민하겠어요. 정토정 강의나 정토정 경전 보세요. 다 임종 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임종 때 아미타불이 어떤 모습으로 날 맞으러 오실까? 막 리무진 같은 연화자를 하나 들고 와요. 여러분이 연화대에 딱 타면 연꽃이 벌어졌다가 딱 타면 오므라들면서 찰나에 쫙 정토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쫙 펼쳐집니다.
그럼 연하대가 여러분 집이에요. 일종의 자궁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연태라 그래요. 연꽃의 태아할 때 태자 써서 연꽃의 자궁이라고. 거기서 여러분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 있다가 충전돼서 딱날 때는 누에고치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연꽃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애벌레 단계예요. 자, 연꽃이 누에고치에 딱 들어가서 저승으로 이동돼서 극락에서 쫙 펼쳐질 때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나와요. 황금빛 몸을 달고 쫙 죽이죠.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자고 해요, 염불을. 나무암이 타올라. 그러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아니 유사해요. 실제로도 돌아가시면 아니 여러분 닦아놓은 영적 캐릭터 가지고 청토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늘 깨어서 산 사람은 청토밖에 어딜 가요? 그분이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청토 가죠. 이렇게 막 과장해 놓은 거는 적절히 참고만 하시고 당연히 청토 가서 살게 되지만 거기서 또도 닦다가 또 자리이타의 서원이 온 우주 중생 다 구하겠다는 건데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외롭게 떨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디 정토에서 버텨요. 당연히 부처도 돌고 있는데. 그거 어디 있죠? 그 지난번에 읽어드렸나요? 이 얘기할 때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석가모니께서 이 말까지예요. 내가 여기 태어난 것처럼 이래요. 무섭죠? 내가 사바세계의 예토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수명인 원래 무한량한데 스스로 수명을 조절해가지고 중생구제하러 극락종태에 오래 안 있고 중생구제하러 돌아다니는 거는 가능하다. 내가 너희 구하려고 여기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말 듣고 나는 안 와야지. 뭐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무량수경에는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단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또 그다음. 자, 그러니까 제 설명 보세요. 극락정토의 보살은 반드시 극락에 안주하여 일생보처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 무주열반을 목표로 중생구조의 보현행을 닦기 위해 육도를 윤회하며 성불하더라도 열반에 들지 않고 영원한 중생구조의 사업을 닦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생보처에 반드시 드니 이 말에는요. 다시는 더러운 세계에 안 가고 이 세계에서만 공부하니 하는 거 하나랑 여기서 열반에 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정토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불하더라도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구제에 힘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권하는 거는 중생을 위해서 설한 말이고 뒤에는 보살은 이래야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설한 거예요. 여러분 정토는 원래 보살이 가는 세계입니다. 범부도 가게 해주는 거니까 범부들을 위한 유치한 신앙이 지금 설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나옵니다. 유치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게 유치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성숙한 신앙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바울도 딱 구분해요.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지금 이 정토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가면 막, 여러분 유치하지 않나요? 벌써 듣고 있으면 좀 뻘쭘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바닥이 다막 금으로 깔려 있어. 그럼 그 좋아해도 이상하잖아요. 우와, 금이요? 그러면. 자질이 의심받지 않게 돼. 연못은 다막 보석으로 연못이 깔려 있어. 우와. 거기서 우와 해서 뭐 하겠어요? 금은방도 없을 텐데. 극락정토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뭘로 보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살벌합니다. 마음의 방편은 살벌해요. 천국 가면 미녀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거기 방편은 살벌하죠. 자, 그런데 이 무량수경은 다릅니다. 거기 가면은 이성이 없어요. 다 남성만 있습니다. 이것도 살벌하죠. 또 다른 의미로 살벌합니다. 저는 육도 돌래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26원. 제가 부처가 될때그 나라의 보살들은 보세요. 그 보살들이라고 부를 때는 무생법인까지 얻은 일주보살을 말할 때는 보살들이라고 좀 불러주는 것 같아요. 보살이 아닌 저기 해오 단계를 얻은 분들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 그런 분들은 인천들, 중생들 그런다. 그러니까 정토에 있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 정토에 있는 중생들 그럴 때는 무량수경 입장에서는 해오는 얻어야 정토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2차예요. 지금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도와서 해오나 증오를 얻게 해준다는 측면을 강조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염불하다 보면 부처님 가피로 여기서 견성을 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자는 건데, 경전은 가서 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견성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야 본부들은 좋아하죠. 염불만 죽어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가서 다 견성도 하고 모두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살아서 견성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서 견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육바라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가서 굳이 아미타불이 가피를 내려야만 내가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무량수경은 해오들부터 일단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해오 자질만 있으면 데려가는 거죠, 사실은. 가서 해오 시켜주고. 또 일주 자질만 있으면 데려가서 가서 일주 만들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전 이건 유치한 신앙이라고 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가면 거기 인천들은 해오 단계의 사람들을 많이 말하는 거고, 해오 이상의 사람들을 일주 이상 얻은 분들은 보살이라고 불러줘요. 발 보리심 했죠. 정토에 안주해버렸죠. 이분은 레벨이 달라요. 원래 정토 가는 분이에요, 일주는. 극락정토 사상 없어도. 자,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 보살들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육체를 얻게 된다. 금강신을 얻게 된다고 쏴줍니다. 금강신 쏴준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한 물질적 육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적 육체가 있다면 영적 육체도 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썩어서 부패하는 것으로는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적으로도. 기독교도 그러니까 영적인 몸 부활체를 얻어야 됩니다. 금강신에 해당되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흰 두루마기나 흰 옷으로 상징해요. 흰 옷을 받아서 입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토사상도 금강신 받아서 입고 정토에 살아라 이거예요. 일주보살 이상들은 이거 준다, 쏜다. 이게 좀 과장이죠. 금강신이 그렇게 막 부처님이 싸줘서 바로 입으면 우리도 한 벌씩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 그 수많은 윤회 속에서 염불 안 했겠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거기 여기 이미 여기 없어야 되고 거기서 금강신 받고 있어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금 극락 사상 자체가 이래요. 일주에나 일어나는 거를 해오에서 된다고 했죠. 팔지에나 얻는 거를 또 일주에서 된다고 합니다. 원래 무생법인을 몇지에 얻는지 아세요? 팔지에 얻어요. 그걸 일주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도 부분적으로는 얻어요. 그런데 부분을 과장하는 거예요. 일주면 이미 무생법인 얻는다고 봐버리는 거고, 이지에서나 얻는 금강신을 일주면 이미 주겠다고 하고, 금강신의 완성도 팔지에나 되는데 완성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금강신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거를 땡겨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다 쏴준다. 황금빛 몸도 갖게 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황금빛 몸을 준다.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된다. 왜냐? 뭐 그 연꽃이 내 집이고. 그 드라마 닥터 후 보셨나요? 거기 보면 닥터 후가 거기 뭐죠? 전압박스 안에 살죠. 입구는 전압박스인데 들어가면 대궐이죠. 연꽃에 대해서 정토정에서 그렇게 봐요. 연꽃이 밖에서 보면 연꽃인데 들어가면 대궐이라고. 연꽃이 여러분 주거 문제 해결됩니다. 옷 문제, 옷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음만 먹으면 옷이 착 입히는데 재봉선도 없어요. 음식은요? 배고프면 음식이 나타나는데 설거지할 필요 없이 먹고 나면 사라져요. 의식주는 다 해결해 줄 테니 공부만 해다오 이런 겁니다. 살벌한 곳이에요. 오로지 공부. 날아가는 새도 팔 정도를 노래합니다.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인공지능 같은 거거든요. 그 새는 축생이 아니에요. 아미타불이 설정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이렇게 돌아가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설정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기 그래서 이 보살들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실래요? 무량수경에서 보살을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살은 오로지 진리만을 즐겨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 덕후죠, 덕후. 완전 덕후입니다, 보살. 늘 널리 가르침을 펴기를 원하며 늘 설교를 즐기고요. 지치거나 나태한 법이 없다. 제가 지향하는 삶입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좋아하고 진리 얻은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쏟아내는 걸 좋아하고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피곤함도 모르고 게으르는 법도 없다. 공자님도 보살인 게 논어에 뭐라고 나요? 나는 학이불연, 배우는데 실증낸 적이 없고 교의불권, 남 가르쳐주는데 게을러 본 적이 없다. 이분 타고난 보살이. 그러면서 학이시숙지가 거의 덕후가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얼마나 기쁘냐. 이게 또 길원들과 함께 나누니 얼마나 즐겁냐. 부모가 몰라줘도, 남들이 몰라줘도 화가 안 나니 덕후 아닐런가. 이게 학이시숙지 1장입니다. 학이편 1장. 학이시숙지. 그럼 게임으로 치면 배우고 늘 접속해서, 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정토에 접속해서 살아가니 안 기쁘냐. 거기서 도반들 또 멀리서 온 도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이에요. 유붕이 자원방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뜻은 하나로 통해 있는 도반들 정토에서 늘 만나니 얼마나 즐겁냐. 남들이 몰라줘도 이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가니 얼마나 군자 아닌가. 군자가 보살이니까 똑같은 소리입니다. 보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돼. 남이 몰라줘도 진리를 공부하는데 너무 즐겁고 남과 나누는 데서 지치거나 나태한 법이 없어야 됩니다. 보살은 세상의 등불이에요. 최고의로. 오타가 났네요. 최고로 뛰어난 복밭이 된다. 복밭은 중생들이 공양하면은 막 복이 쏟아지는. 여러분한테 중생들이 귀의하면 중생들이 어마어마한 아이템과 막 복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시면. 늘 중생을 애증이 없이,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누구 특별히 더 좋고, 누구 믿고 하는 거 없이, 애증이 없이 평등하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며, 오로지 올바른 길만을 즐기며, 다른 기쁨과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치우침 없는 스승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가 더 이쁘고, 좀덜 이쁘고 있죠? 좀 밉고. 근데 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진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 돼야 멘토나 보살이 될수 있어요. 미운 애라고 이상한 거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미운 애 왔다고 육바라밀인데 오바라밀만 가르쳐 주고 나머지 하나 맞춰봐 막 이러면 이건 애증이 있는 거죠. 또뭐 이쁜 애는 칠바라밀 가르쳐 주고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 스승의 도는 그렇습니다. 중생이 아무리 죄짓고 미워도 법공의 눈으로 봐서 그 사람 또한 참나의 작용임을 자각하면서 도를 펼수 있어요. 또 아무리 이뻐도 휘둘리지 말고 법공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중생이니까 감정이 있는 것까지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그 감정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처신할 수 있냐 이거죠. 지도할 수 있냐. 중생들의 온갖 욕망의 가시를 다 뽑아주어 편안하게 해줍니다.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탐진치의 삼독의 장애를 소멸하고요. 모든 신통에서 논입니다. 정토에 사는 사람이에요, 보살. 이게 정토에 있는 보살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극락정토 얘기하다 나온 보살 얘기인데, 원래 보살이 정토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보살은 육도윤회를 구르면서 고생한다. 지금 정토정, 이 주장하는 게 못된 게 이거라니까요. 보살이 너희들 여기서 육바람을 닦아서 보살 되려고 하면 육도인에 구르면서 졸라 고생해. 염불만 하면 우린 바로 정토 가서 빠이빠이 하면서 가가지고 다시는 안 와. 여기서 완전 행복해. 이렇게 정토정을 지금 선전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보살이 뭔지도 모르니까 육바람을 닦느라 엄청 고생하겠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살은 본원력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그분들이 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이 여기서 말한 보살은 발보리심을 해가지고 그 본원력을 실천하는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살은 중생의 리더고, 그래서 탐진치로 삼독의 장애를 소멸하고 중생들의 모든 아픔 걷어주고, 인연의 힘, 뜻의 힘, 서원의 힘, 방편의 힘, 한결같음의 힘, 선함의 힘, 그리고 선정과 지혜, 정예쌍운의 힘, 이걸 따로 뺐더라고요. 정예쌍운의 힘,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는 힘, 그리고 육바라밀의 힘, 삼명육통이라는 거는 육신통을 말합니다. 육신통의 힘을 총동원해서 진리에 부합하게 중생을 다스린다. 자, 이게 지금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찬탄하는 이 보살이 정토에 한정돼 있겠어요? 육도윤회를 돌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수경도
범부들한테는 자꾸 정토 가자고 하면서 고학년이죠. 고학년인 보살들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사바세계 가서 중생을 도와야 진짜 보살이지.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유치한 신앙의 관점으로 감히 보살도를 함부로 재단한다는 거, 그런 관점을 갖고 정토에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토는 발보리심, 그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보리심을 구현하기 위한 장이 정토인 거지, 보리심도 없고 중생구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 행복하게 살려고 사바세계의 고통 안 겪으려고 가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경전은 왜? 유혹하려고, 가고 싶게 하려고. 유치한 신앙에서 못 벗어나면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토정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됐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34원.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모든 심오한 다란이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의 깨달음 얻지 않겠습니다. 자, 무생법인을 그냥 무생법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보살의 무생법인. 여러분, 무생법인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정해쌍운의 무생법인 반야자비, 반야방편이라고 해도 돼요. 반야방편 쌍운의 무생법인, 즉 육바라밀의 무생법인, 육바라밀의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진리가 무생법인이에요. 여러분 참나에는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적 DNA로. 이게 법이에요. 다르마. 이 다르마를 품고 있는 몸이라고, 참나가 일종의 몸이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마를 품고 있는 몸, 법신. 이 법신을 온전히 여러분이 증득하는 것을 법에 대한 인가라고 해요. 참나를 인가해야 법인입니다. 근데 지금 해오는요, 참나를 구경만 했어요. 잠깐 구경했어요. 지금 참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안 떠나는 사람이 이제 정토에 안주한 일주부터인데, 정정치, 불태전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일주 이거 정토의 안주자인데 원래 극락정토 사상 나오기 전부터 정토 안주자예요. 저런 분들은 그 일주는 정해쌍운 이 여섯 개가 다 온전히 다르마가 찾아진 게 아니라 선정과 지혜 중심으로 참나를 이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토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면 일지부터는 온전한 정토에 살아요. 여섯 장 꽃잎이 온전히 피거든요. 다르마가 온전히 인가됩니다.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생겨난 적이 없죠. 이거는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인가하는 게 일주, 온전히 인가하는 게 일지. 근데 왜 팔지 가야 진짜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일지는 이걸 인가만 하지 이 참나대로, 자, 에고가, 즉 육군이 이 참나의 육바람을 그대로 온전히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법을 인가한 거예요.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것만 인가한 거예요. 팔지 돼야 진짜 인가입니다. 팔지부터는요, 육군이 육바라밀을 못 막아요. 그래서 애씀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경지가 팔지입니다. 그래서 팔지부터는 뭐라고 해요? 저게 일어나는 게 칠지부터 일어나요. 칠지부터는 무생법인을 얻습니다. 팔지 가야 온전해지는데, 저 경지에 이른 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경지 가면 오늘 나 진짜 막 살 거야. 탐진치 바다에 뛰어들 거야. 뛰어들어서 육바라밀을 하고 있어요. 육바라밀이 날 끌고 가버리니까 이 정도를 해야 진짜 인가죠.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원래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 팔지 이상의 정토가 진짜 고단자들의 정토예요. 근데 극락정토라는 거는 저런 것까지 포함한, 왜냐하면 문수보살, 관음보살도 정토에 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팔지 이상의 경지의 정토에 계시는 거고,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극락정토는 그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죠. 낮은 차원에는 해오, 증오도, 일주 이하도 다 들여보내겠다는 게 그 무량수경의 입장입니다. 자, 좀 더 나가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살의 무생법인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냥 무생법인이라고 안 하고 보살의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게, 무생법인 얻으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법공의 눈을 얻으면 그때부터 진짜 보살이 가능한 거예요. 성문들은요, 아라한들은 보살의 무생법인을 못 얻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극락정토 안에서도 성문승들은 따로 구별해서 성문, 소승 수행자들은 소승이라고 합니다. 나름 발심을 하고 여기 정토에는 왔겠지만 아직 온전히 법공을 못 얻었다는 뜻이에요. 보살도로 온전히 전향을 못한 그 아라한 수다원 이런 존재들은 저희 극락에서도 성문 대중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보살 대중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저기 정토에 가면요. 인천 사람과 하늘 사람들, 성문들, 보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게 사실은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극락정토의 전체 국민들이고 그중에 보살은 따로 귀하다고 계속 찬양해 주는. 이 보살이 원래 극락정토에서 보살사관학교로서 극락정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살을 귀하다 귀하다 하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아직 사실 입학하면 안 되는데 넣어준 듯한 느낌으로 설명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과장해서 데려가다 보니까 보살 사상, 보살도를 따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보살만 가는 게 정토다 해버리면 범부 중생들은 나랑 상관없구나 하고 안볼거 아니에요, 이 경전을. 근데 이 경전의 유혹이 이겁니다. 범부도 갈수 있대요. 가서 보살 되면 된대. 그러니까 또 공부를 안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정토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데, 이건 내거 아니네. 그런데, 애매한 거예요. 나도 갈수 있대요. 그럼 또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 일단 죽을 때 정토로 좀 가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공부시키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상이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한 겁니다. 범부도 데려가겠다라는 원을 딱 세우고, 의심하지 마. 아미타불이 한 대잖아. 아미타불이 엄청난 위신력이 있어. 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부처님은 대단하니까 나도 데려갈 수 있을 수 있다. 나도 교화시킬지도 몰라. 하고 믿는 겁니다. 그 마음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 방편 다 좋은데, 단, 살아서 견성하세요. 살아서 견성하시고, 살아서 정토를 체험하시고, 정토에 살아가는 육바라밀의 삶을, 정토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누리세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정토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현하는 수련을 할 건가, 수행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39원은요, 거기 있는 사람과 천인들, 이럴 때는 보살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극락정토 중생들 중에 보살은 아닌 사람과 천인들이 얻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보살이 아니어도 즐거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라한과 같대요. 번뇌가 다한 비구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중생들은 열반락은 기본으로 느낀다. 그 원래 정토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오바입니다. 뭐냐면 일주라야 지금 열반락을 온전히 누려요. 안 끊기고 해오는요 끊겨요 열반락이. 그런데 아미타불이 도와서 일주처럼 다 느끼게 해주겠대. 아라한처럼 다 느끼게 해주겠대.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과장 광고죠.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분들은 자꾸 끊겨요 열반락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서도 그래요. 해오의 경지, 참나 만날 수는 있는 경지 들어가시면 참나 만날 때마다 열반락이 솟구칩니다. 아라한 안 부러워요 그때는. 근데 그게 끊겨서 문제죠. 아예 들어가기 전에는 끊겨요. 그런 경지들도 극락에 가면 그런 분들도 안 끊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주지 왜또 해오겠어요? 말이 조금만 따지면 다안 맞습니다. 그럼 이미 일주죠. 그렇죠? 원래 그런 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극락사상은. 못갈 사람을 가자고 하다 보니까. 45원은 그런데 이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서도 이미 해오만 얻어도 정토 접속은 가능합니다. 관광 가능해요.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마치 극락정토에 이런 분들도 다 영주권자를 얻은 것처럼 썼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지. 이분들이 정토 접속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토에서 충분히 맛을 보세요. 튕겨서 그렇지. 45원. 제가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때 모든 다른 세계의 모든 보살 대중들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즉 염불을 해야겠죠. 이름만 그냥 우연히 아미타불 이름을 그런 부처가 있대. 이렇게 이런 느낌보다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좀 진실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좀 파고들면 내 이름이 보등삼매, 두루 평등한 진열을 증득한 삼매입니다. 다 참나를 각성해 버린대요. 자, 이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염불을 열심히 하면,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무량수경은 모든 걸 다 배려해놨어요. 안배해놨어요. 지금 지구에서 만약에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염불을 하면 이거죠. 다른 세계의 그 보살 대중이, 네, 여러분, 안타깝게 보살 대중이라고 했네요. 일단 보살 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발심이라도 분명히 하시고. 자,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등삼매를 얻는데 참나각성한 삼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삼매에 안주하여 그럼 맺지겠어요. 일주요, 일주. 성불에까지 이를 것이니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 안 할랍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랑 관련된 겁니다. 바로 육도윤회계 안에 있는 다른 세계도 가능하겠죠. 육도윤회계 안에 있는 중생이 그중에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이 나무아미타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불을 하면 견성해서 뭘 얻어요? 보등삼매를 얻었다는 건 견성했다는 겁니다. 그 삼매에 안주했다는 건 이미 일주의 경지예요. 삼매가 날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성불까지 그대로 나간다는 게 정토에 접속해가지고 그대로 성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육도를 돌아도. 정토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그대로 성불까지 간다는 거. 그럼 이분은 정토 사는 분 아닌가요? 보등삼매가 이미 정토 아니에요? 삼매 속에서 부처가 된대잖아요. 이 이론이 지금 확장된 게 극락정토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부처되자는 겁니다. 그건 유치한 신앙이고요. 극락정토에 머물면서 다시 안 오면서 성불하자는 것. 요게 지금 진실이에요.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여러분 인간계에 있고 뭐 수락에 있더라도 정토에 접속, 내 이름만 듣고 염불하다 보면 정토에 접속이 돼가지고 정토 안에 영원히 안주해서 그대로 성불까지 가버린다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윤회해도 영원히 정토에서 안 떠나요. 삼매에 안주해 있을 테니까. 제 설명 보세요. 다른 세계에 살더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으로 보등삼매에 들어가면 그 삼매에 안주한 마음이 그대로 정토 아닙니까? 유심정토. 그 삼매 안에서 늘 무량한 열애를 뱉고 공부하니 성불하죠. 자 보세요. 아, 이 말 제가 빠뜨렸군요. 늘 무량한 불가사의한 일체의 열애를 볼 수 있다. 보등삼매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늘 보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거의 정토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량수경 안에서 정토 안 가고 성불하는 것까지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토인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랑 비교하면요. 누구든지 각주 5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 구약에서부터 이미 한 말이고 자, 그 이제 45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하기 전에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제대로 여기서 어떻게 정토를 구현할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